워낙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고 매년 들어온 선수들이 있으면 나간 선수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쉽긴 했죠. 기회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아 조금씩 이제 줄 때마다 항상 조금씩 삐그덕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웠고 저랑 비슷한 스토리에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누구죠? 선성권이라고 이제 사인이하고 같이 아는 동생인데 예, 성권이가 공을 제일 빨리 던졌어요 그 날에. 나이가 이제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 방출당하고 1년 하자. 1년에서 2년 딱 생각하고 하자. 1군에 있다가 다시 또뭐 이제 허리 그때 그 오른쪽 골반 네. 통증으로 다시 2군으로 내려갔었어요. 그쵸? 처음 맞서졌을 때는 네, 처음. 그거요. 제가 두산전에 캘리가 좀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캘리 다음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두산이 그때 왼손 타자가 엄청 많았는데 저를 테스트 해주신 거예요. 최영 코치님. 근데 제가 이제 투어 주자 1루인가 올라가서 3루 땅볼인가 잡아가지고 그 이닝을 막았어요. 최영 코치님이 너 오늘 실점할 때까지 던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무실점이었어요. 5이닝 넘게 무실점이었어요. 그래서 너 실점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자마자 다음 이닝에 3실점을 한 거예요. 근데 코치님이 한 이닝 더 가죠. 그 다음 이닝 또 이제 잘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2.1이닝인가 던져서 3실점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변화구가 좀 약해서 밑에 내려가서 변화구 조금 더 연습해라 한몇 경기 더 하다가 이제 골반 통증이 올라온 거죠. 아,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골반 통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려가서 하다가 네, 더 하다가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태 선수의 몸 상태에 뭔가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처음에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MRI 찍었는데 뭐 그냥 사람들 다 있는 그냥 디스크 살짝 돌출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병원 갔을 때 거의 못 걸어 다녔어요. 이제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신경통 디스크 때문에 그러면 신경주사 맞으면 바로 낫는다. 네. 맞았어요. 똑같아요. 이러면 근육 같은데 근육주사 한번 맞아보실래요? 근육주사 막 엄청 막 깊다란 바늘로 막 이렇게 근육 다 퍽퍽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나았어. 그래서 아 이거는 엉덩이의 근육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해가지고 엉덩이 근육을 그때부터 엄청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풀어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운동을 하거나 뭐좀 과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또 똑같이 엉덩이 아파요? 또 신경통이 또 오고 아. 왜 계속 엉덩이를 풀고 잘 해주는데도 통증이 생길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엔 햄스트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면서 네. 이게 이렇게 조금씩 타고 올라오는 그런 거여서 그때부터 이제 공 가지고 햄스트링을 풀고 하다 보니까 완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뜻밖의 연이 닿게 돼가지고 잘 알게 된 한의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맞았던 침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거랑 너무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만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침 맞고 많이 호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못 가는 상황이면 제가 따로 공으로 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좋아졌죠. 그 이후에는 그러면 뭐 거의 네. 없었죠, 거의. 부상으로 뭐 공을 못 던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던 거네요? 네, 네. 그래서 21년도부터는 거의 허리로는 거의 없었고요. 네. 21년도에 잠깐 어깨 염증 이런 게 있어서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실 21년도에 1군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네. 올림픽 브레이크 때 올라갔어요. 네. 저희가 그때 퓨처스가 10몇 연승인가 하고 있었어요. 10연승인가 10몇 연승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 브레이크 걸리고 1군 선수들 남아있는 선수들이 시합 경험이 없고 이제 조금 죽으니까 2군 시합을 1군 선수가 대신 대처해서 뛰자 해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근데 저가 1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뛴 거죠. 네. 결국엔 2군 기록이지만 네. 합류는 1군에서 한 거, 해서 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막, 아, 금방 내려오겠지. 이 생각에 뭐별 기대 안 하고 올라가는데
잘 막았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구속 저하가 좀 있었어가지고 1이닝을 잘 막았어요. 한화랑 할 때 1이닝 막고 유정한테 생각보다 그렇게 구속 안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대구를 내려갔어요. 삼성이랑 경기한다고. 근데 대구 가서 갑자기 베개 높은 거 베니까 원래 제가 원정 다닐 때 베개를 다 챙기고 다니거든요. 베개 3개 챙기고 다녀요. 다리 베개 2개에다가 목 베개 하나 이렇게 챙겨내요. 네. 1군 가니까 제가 안 챙겨왔어요. 안 챙겨갔어요. 네. 원래는 목베개라도 챙겨서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호텔 베개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자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등에 담이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 담으로 이제 다시 2군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끝. 그 다음 마무리 캠프 하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이제 22년도 시즌 준비하면서 야, 이제 진짜 더 이상 안 아프겠다 해가지고 막 만발 준비해가지고 이제 불굴의 의지로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구속은 딱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네. 안 아픈 것만 해가지고 2022 시즌은 배번이 바뀌었어요. 네, 육성 선수 신분은 네, 111번 네. 그것도 좀 본인은 전혀 이상 괜찮았어요? 마음이 아팠죠. 네.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제 등록을 위해 코치님이랑 이제 캠프 때부터 열심히 상의를 했죠. 다시 등록이 되려면 구속을 회복하고 안 아픈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기록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다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록 자체는 나쁘진 않았고 일단 이닝 많이 던진 거는 되게 좋았고 네. 구속은 딱히 그렇게 많이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악. 저 37경기에 등판했어요. 평균 자책점 3.05. 네. 네. 아픈 것도 없었고, 네. 네. 그 불펜 유군 불펜 투수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닝, 네. 44 이닝을 네. 투구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방출 명단에 올랐네요. 네. 마지막 해만큼은 사실 이제 부상을 안 당했으니까 그래도 내년에 진짜 기회가. 네. 왜냐면 제가 구속이 떨어져서 코치님이랑 상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3루판을 밟고 던졌는데 지금은 이제 뭐 허리 아프고 막 그래서 1루 쪽으로 막 밟고 몸쪽 투심 떨어지는 거 더 극대화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옮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다시 3루 쪽으로 가서 세게 던지고 싶다. 이제 허리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했는데 코치님이 우리 마무리 캠프 때 하자. 왜냐면은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중반 이상 지났으니까 지금 바꾸기에는 그래도 너 여태까지 던졌던 감각이라든 게 있으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가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전에 마무리 캠프 때 3루 쪽 밟으면서 연습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했는데 또 이제 마지막 퓨처스 마지막 게임에 3이닝 던졌어요. 네. 하나랑 할 때 무실점 했는데 이제 방출 명단 소식을 들었을 때는 조금 아쉽긴 했죠. 근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고 매년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으면 나간 선수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아쉽긴 했죠. 기회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조금씩 이제 줄 때마다 항상 조금씩 삐그덕대고 하니까 그거 조금 아쉬웠고 일단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뭐 기회 주신 만큼 보답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 했고 다른 야구를 계속 하고 싶다. 근데 다른 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알아봐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전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고 나왔죠. 네. 나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착잡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났나?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잘했던 것보다는 이거를 왜 안 했을까? 몸을 생각해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거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손태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 속해서 내가 그 팀의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생활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굴레 속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 몇 명, 몇십 명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의 그 소중함 이런 것도 너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LG에 4년 있으면서 그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현재보다는 왜 나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약간 이런 맨날 나왔던 게 이제 구위 구속이 그다음에 스태미너. 네. 네. 체력적인 면에서 더 보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게 지적이 됐었고 맞습니다. 역시 비선출은 어려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예. 네. 2군에서 막 연투 이런 거를 잘 안 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요. 선수단이 너무 많아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요. 네. 무조건 페이슨조 얘네를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연투가 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닝도 좀 띄엄띄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전반기에는 쭉 하지만 후반기에는 막 두 게임 하고 며칠 쉬고 두 게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어가지고 1군처럼 144경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뭔가 준비를 잘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죠. 혹시 나와서 이제 네. 뭐 지금 독립 파주 다시 들어오기 전에 다른 팀 뭐 테스트 보고 이런 건 있었어요? NC 다이노스를 봤는데 가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보러 오셨죠? 서울로. 제가 진롱코리아 코치님들이 다 NC 코치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트레이닝 코치님, 투수 코치님, 배틀 코치님 해서 오셨는데, 제가 진롱코리아에서 또 막 5이닝 1실점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막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제가 이제 LG에 나와서 구속자 있었으니까 네. 코치님이랑 비시즌에 하려고 했던 마무리 캠프부터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해서 44, 5 막 이렇게 나오기까지 만들고 네. 네. 진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43, 4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코치님 그 코치님들이 보고서 이제 NC 애들 보고서 써줘야 되는데 저도 같이 넣어주시겠다.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챙겨주셔가지고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도중에 기아랑 롯데에서 두 명 두 명 네 명이 더 추가가 돼서 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엔트리 제한이 있고 또 프로 선수들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올 때 또 코치님들이 제가 코치님한테 혹시 막 스카우팅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알려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전화 드리고 했는데 뭐 준비되면 하자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몸 상태가 준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 일단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라고 네. 막 이렇게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해주셨는데 떨어졌죠. 네, 그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주에 온 거죠. 떨어지고 최강야구 갔다가 네, 최강야구는 어떤 그 뭘 이제 공고가 났으니까 그걸 보고 지원을 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다 네. 알려줬어요. 야, 최강야구 나가봐라. 트라이아웃 한 된다. 근데 한 명 뽑는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나가보라고. 스토리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네. 그래서 한 이틀 전인가 넣었어요. 서먹서먹하고 막 선배님들 계시고 형들 있고 막 하니까. 사람들도 한선대 선수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분위기가 너무 그 조용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 좀 약간 엄숙된 분위기가 그러면서 네. 막 이렇게 눈치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얘기 다 하고 막 하면서 대기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죠. 대기 시간에. 네. 누가 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선태 선수 입장에서는. 신재영 형이랑 정영일 형이랑 네네. 이제 다 프로에서 뵀던 분들이니까 한기주 선배님이랑 그 최대성 형님이랑 소식을 엄청 들었었어요. 야, 누구도 나온대. 막 이러면서 소식 들었는데. 직접 만나뵈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들었던 분들인데 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옆에서 그냥 들어보고 야구한 사람들 좀 만나서 어떻게 보면 연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가 왜 안 된 것 같아요? 구속? 구속? 구속이 안 나왔어요? 아니 안 나오진 않았어요. 43인가 나왔는데 저랑 비슷한 스토리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선성권이라고. 이제 사인이하고 같이 아는 동생인데 네. 예, 형권이가 공을 제일 빨리 던졌어요. 그 날에. 뭐 형이 다시 프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내 다음은 일단 너일 거라 생각을 한다. 예, 네. 형이 뭐 많이 넓혀놓지 못했지만 너가 뭐 힘내가지고 다 김성 감독 밑에서 잘 배워서 더 잘 다져가지고 좀 더 넓혀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체격도 너무 좋고 일단 공도 되게 빨리 던지고 부족한 건 뭐 PFP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도 똑같이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몸에 배어 있다 보면은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게 괜찮으니까 나 다음에 투수로 지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너인 것 같다. 그래서 형이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들어가는 게 안 된다면은 너가 뭐 좀 더 너 후배들이나 그렇게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 꿈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면서 막 이제 제가 뭐 경험하고 느꼈던 걸 많이 전화로 알려주고 막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최근에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시즌 2 네. 예, 가끔 볼 텐데 네. 어때요? 뭐 지금 뭐 정현수 선수가 또 많이 잘 던지고 있고 막 그러는데 오, 오 좋더라고. 네. 네. 던지고 싶죠. 합류해서 해보고 싶어요. 합류해서 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여기서 파챌린저스 다시 들어왔고 다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팀이 됐던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네,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다시 또 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예,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을 던지는 거잖아요. 예. 네. 프로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진짜 냉정하게 봐서는요. 이제 나이가 서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에 재입단을 하기 위해선 즉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다면은 좀 육성 방향으로 좀 생각해서 데려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속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속. 왜냐면은 구속 저하로 인해서 이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잘 던졌을 때는 40 중반에 계속 나왔었으니까 저도 다시 40 중반에 꾸준하게 던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기회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죠. 네. 이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네. 계속 기다릴 수 있을까? 나이가 이제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 방출당하고 1년 하자. 1년에서 2년 딱 생각하고 하자. 왜냐면 더 이상 나이를 먹다 보면은 점점 몸은 또 무뎌져 가고 그럴 텐데 최대한 빨리 승부 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한 1-2년? 그쵸. 일단은 냉정하게 생각해서는 오래 생각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는 네, 네. 좀 약간 올해 제가 만약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면은 내년까지는 하겠지만 약간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뭐 저도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구 공을 더 이상 안 던지게 된다면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아 일단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도 없고 도전해 볼 것 같아요. 뭐든 해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도전 계속 했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지금 돈 벌고 있고 그쵸. 막 그러는데 저 혼자 지금 돈도 안 벌고 오히려 회비를 내고 내야 되는 상황이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그냥 야구 엄청 잘해서 다시 들어가기만 한다면 더 독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독하게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사실 LG에 입단한 이후에 지금 4년을 보내면서 팬도 네.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가끔씩 DM도 받고 막 그러죠. 네. 네. 아직도 받습니다. 그 많은 또 응원 보내주고 또 질문도 보내고 관심을 표현하는 그 팬들한테 좀 이거 보시고 예, 인사 좀 남겨주세요. 아, 그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 저희 SNS나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비록 이제 프로 야구 선수는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이제 제 입성을 위해서 이제 독립구단에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